네, 이 덮을 멱자는 여러분들 그 195페이지에 이거는 사실 뭐 집도 아닌데 넣어놔봤습니다. 이 덮을 멱자는 보자기로 이렇게 뭔가를 덮어놓은 모습이에요, 그냥. 네? 보자기, 그릇 위에다가 보자기 하나 딱 얹어놓죠? 밥상 위에다 뭐 얹어놨어요? 보자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 사항이 없으니까 코르크 마개처럼 생긴 글자. 이렇게 이제 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코르크 마개 이렇게 딱 뚜껑 모습이 이거죠. 네, 덮을 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달가닥 덜거덕 소달구지였는데 전쟁이 나니까 이 소달구지를 어떻게 했어요? 차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천막을 씌웠어. 그리고는 군인들과 물자들을 전쟁터로 실어날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군용 트럭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군사 군자가 나온 겁니다. 이 받을 숫자는 손과 손에 뭔가 음식을 해가지고 덮어서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죠. 받을 숫자입니다. 이 어두울 명자는 요 육자가 아니고 이게 두 손 받들 공자입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애를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요 해가 아니고 애입니다. 애를 받아내려고 하는 장면인데 애가 아직 안 나온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두울 명자. 어두운 상황이죠. 요거의 글자의 반대 글자가 요 빛날 환자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산모가 지금 자궁을 벌리고 애를 지금 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 대자도 마찬가지로 두 손 받을 공자입니다. 애를 지금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빛날 환자예요. 그 옆에 불화자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제 발달한 네, 빛날 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불을 환자가 되는 거죠. 네. 애 태어났어요. 왕자님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죠. 네. 잘 했었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집 엄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196. 큰 집 엄이 집 엄이라고도 하고 큰 집 엄이라고도 합니다. 이 집면자가 지붕만 딱 강조한 글자라 그러면 요거는 지붕과 기둥을 강조한 글자예요. 일반 작은 집에는 기둥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대골 같은 큰 집, 그래서 큰 집에서 집엄이지만 큰 집엄, 큰 집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집이니까 당연히 예, 뭐예요? 줄부, 상도 주고 벌도 주는 데가 관청부. 곧집부라는 것은 예, 창고란 뜻도 있겠죠. 관청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들을 청자에서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줘야 될 큰 집이 어디요? 관청청.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점치고 돈 받던 집이 굉장히 큰 상점이었어요. 가게 점자죠. 네, 오늘날 백화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가게점자. 점치고 돈 받는 집. 가게점자. 그 다음에 수레를 넣어놓는 집이 뭐예요? 큰 집이? 그게 곧집 창고고 곧집고 차고고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언제 가서 사람들이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곳에 언제 가서 물 떠놓고 음식 바꿔주느냐 하면 아침에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가는 큰 집이 어디예요? 사당입니다. 사당. 사당 묘자입니다. 종묘할 때 이거예요. 예.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에 아침에 가가지고 보통 예, 아침에 예, 하죠. 종묘, 가묘할 때 사당 묘자입니다. 자, 이게 큰 집이라는 거에 유의를 해 주시죠. 큰 집. 큰 집이라는 곳에 이게 큰 집입니다. 자, 그 큰 집에는 뭐가 있느냐? 요 랑자는 무슨 랑자예요? 사나이 랑자죠. 사나이 랑자예요. 이 사나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등치 좋은 이 남정네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큰 집에 가면은 이 특히 창경원이나 이 경복궁 가도 아시겠지만 임금님들이 살던 큰 집에는 이 사나이처럼 아주 이 굵은 이 기둥들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도랑자예요. 복도랑, 주랑, 회랑 뭐 그러잖아요. 그 복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실 복도가 아니라 예, 대굴에 있는 복도 아시죠?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뭐다? 기둥들이 쫙 사나이 같은 기둥들이 있어요. 복도랑입니다. 그 다음에 큰 집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대굴에는 반드시 예, 이 정자는 조정 정자죠. 조정이라는 것은 왜 조정이라 그랬나 하면 왜 조정인가 하면 아침에 임금님이 앉아 있는 곳에 임금님이 용왕 보좌에 신하들이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쫙 줄지어 서 있거든. 아침에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 정자야. 그러니까 예, 이 정원에는 큰 집에는 대굴에 가면 나무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든가 꽃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뜰 정자입니다. 발음 기억 안에 게 있는 거죠. 뜰 정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누른 땅이라 그랬죠? 예. 대문을 쫙 열면 제일 먼저 넓은 마당이 드러납니다. 그게 넓을 광자입니다. 요 글자가 성곽곽자입니다. 성곽곽자예요. 요 언덕부가 오른쪽에 쓰이면 뭐라 그랬죠? 고을읍이라 그랬죠. 예. 고을을 감싸, 요거는 성이잖아요. 이건 누릴 향자죠. 누릴 향자인데, 요거는 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 그러니까 요 동네를 감싸고 있는 이 성곽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곽곽자였는데, 이 성곽 바깥에 또 크게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둘레 곽자입니다. 둘레 곽. 외곽단치 할 때 둘레곽. 도시나 넓은 도시나 성을 둘러싸게 하는 외곽의 큰 담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자, 이 큰 집에는 또 뭐가 있느냐. 예, 요것이 근본저자입니다. 근본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죠. 근본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저력이 있다 그럴 때는 위의 힘입니까? 아래의 힘입니까? 밑바닥의 힘을 저력이라 그래요. 저력.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밑저자입니다. 집안에, 큰 집안에 이게 밑에 있는 저장창고, 지하실 이런 저장창고를 말하겠죠. 밑저자입니다. 누가 잡으러 오면, 요것이 예, 미칠 이 자입니다. 요 미칠 이 자, 자벌 이 자죠? 손이죠? 꼬랑지입니다. 즉, 꼬랑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잡으려고 막 할 때, 이 큰 대골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이 이제, 예,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편안할 강자입니다. 편안할 강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 대골에 외부에서 침략을 했습니다. 이 대골은 전부 다 예, 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 대골을 침공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활을 쏘고 창을 갖다가 막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솔발이에요. 솔발. 황 쏘고 창을 던지는 거야, 바깥에서. 그러면 이 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패할 패자입니다. 황패하다, 폐교하다 할 때. 황패라는 것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큰 집이야말로 뭐가 있느냐. 앉을 좌자예요. 앉을 좌자. 큰 집에 가야만
작은 집에는 아예 뭐 그냥 방바닥에 들어앉는 거고, 큰 대궐에 가면 이렇게 자리들이 있어요. 그죠?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한다거나 뭐 회의를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 자리 좌자입니다. 좌석, 보좌, 강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뭘로 만들었느냐? 천으로 만들었어요. 수건 천, 예? 천으로 만든 방석이 있는 거예요. 자리 석자입니다. 좌석 할 때. 그러면 또 그 자리 앞에 뭐가 있느냐? 예? 자리 앞에 나무로 된 상이 있어요. 이 상을 중심으로 이 상을 딱 놓고 여기에 방석이 놓여져 있고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요것을 이제 자리라 하는 거, 자리 좌자고, 요 방석이 자리 석자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것이 뭐예요? 나무가? 그게 상상입니다. 책상 할 때. 자, 큰 집에는 또, 여기까지는 그냥, 큰 집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불화죠? 예, 요거는 이제 집안에 가득한 연기 모습이다라는 뜻과 요것이 여럿이라는 뜻이죠. 많다는 뜻. 이 대궐에는 종들이 엄청 많겠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여럿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궐을 다 다닐 수 있느냐? 다 다닐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길을 다 어떻게 하느냐? 가야 될 수 있는 곳과 가지 못한 곳들을 차단시킵니다. 막을 찹니다. 여러 서자에서 서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서자. 예? 여러 서. 첩의 자식이란 말이죠. 예. 서러운 첩. 첩이 여러. 그렇죠. 아니, 이제 많다는 건데, 이제 많다는 것에서 서럽다는, 눈물 흘리다는 뜻이 생기고, 연기가, 연기로 봤을 때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 많아서 그 많은 가운데서 서러움 받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서러운 첩의 자식. 여러 서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러 있는 차자잖아요? 막을 차자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종들이, 많은 종들이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을 차단시켜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손수가 들어가면 이게 법도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만져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될 그 규칙이 법도 도예요. 이거를 발음 기호로 해가지고 물수가 들어가면 뭐예요? 건널 도자입니다. 이처럼 대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습니다. 종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 나여자가 발음 기호이긴 합니다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열이에요. 자례 서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천강경이 들어가는데 천강경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씁니다. 언제 쓰느냐? 10간의 일곱 번째로 사용되는데요. 경방, 경호원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쓰는 말이 아니죠. 청강경 그러는데 요것은 절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절구. 절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요것이 청강경으로 바뀌니까 요거 대용이 된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 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쓸령자죠? 예, 이렇게 된 게, 이 절구이죠, 절구에? 두 손으로 이 절구질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쓸용입니다. 쓸용. 절구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가운데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용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좌우로 치우쳐서 안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용. 자, 쓸용자인데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죠? 그럼 고용돼서 일하는 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예? 품팔이 용자입니다. 고용. 예, 품팔이 용자예요. 용병이 용병이란 말 들어보셨죠? 용병. 용병은 뭐예요? 돈 주고 고용해서 군인 만든 게 용병이죠. 예, 그래서 품팔이 용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 글자에서 이 글자에서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손이 마찬가지죠.
여기 입구가 들어갑니다. 예, 이 절구로 이렇게 곡식을 지금, 예, 방앗간에서 곡식을 절구로 계속 빻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곡식들이 단단하다 이래갖고, 이게 원래 단단하다 당자였는데, 단단할 당자였는데, 이게 당나라 당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글자를 만들어낸 게 쌀밑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쌀밑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설탕이 이제 사탕 당자죠. 당분, 사탕 당자, 당분의 사탕 당자인데 설탕의 탕자죠. 그것이 이제 단단하잖아요, 알갱이가. 그래서 단단한 쌀 알갱이처럼 생긴 거, 그래서 사탕 당자 생긴 겁니다. 당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탕이 당나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도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집안의 부속물을 보시겠습니다. 이 어질양자는 이 간자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마치 간자에 돌아볼 간자에 점 하나만 찍어놓은 모습 같은데, 이 돌아볼 간자, 어긋날 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 어질양,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이 글자는 설이 두 개 있습니다. 이런 설이 두 개 있어요. 옛날 모습을 보고 한 건데, 곡식을 이제 이렇게 곡식을 여기다가 쫙 떨어뜨리면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갱이는 날아가고, 예? 알곡만 남는다 이래 가지고 알곡만에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알곡이 날아가고,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설과,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이 성곽이잖아요. 성곽. 이 성곽에 이게 뭐예요? 중간중간 있는 보루지, 보루. 어? 예. 이게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에도 쓰이고, 건물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 보시죠. 자, 성벽 위로, 성곽 위로 뭐가 뜬 거예요? 밤에 뜬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곽 위로 자리 쫙 밤에 떴으니까 밝을 낭자가 된 거예요. 밝을 낭자.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고울이면 이 고울에 성곽과 같은 기둥 같은 남자들, 그래갖고 사나이 랑자가 된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복도랑이 생겼다 그랬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기호로 물 들어가면 뭐예요? 물결 랑자. 파랑주의보라는 것은, 예, 물결이 심하게 인다는 건데, 파랑주의보라 그러죠. 풍랑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계집녀가 들어가면 뭐예요? 아가씨 랑자입니다. 낭자군 그러죠. 여기에 또 개견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리 랑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음교로 쓰인 겁니다. 낭패, 이런 말 했었죠. 이리 랑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심하다 할 땐 좋을 양, 어질 양인데, 이 양자가 성벽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가운데서 큰 건물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건물을 보시죠. 이 노플고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노플고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임을 알 수 있어요? 아, 성에 들어가는 이게 앞에, 이게 성 입구고, 여기 성 위에 있는, 예, 출입문 위에 있는 누각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크죠? 멀리서도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플 고가 된 겁니다. 노플 고자. 자, 노플 고자고요.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위에 있는 요거 대신에 뭐가 써 있어요? 요거에 쓰인 거예요. 예. 요건 젊을 요, 어릴 요 자, 요 자인데, 젊을 요, 어릴 요의 뜻을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집에, 대골에, 이 지붕 처마에 보면, 위에 보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장식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높은 처마에 있는 장식을 나타내는 글자. 그러니까 이게 높을 교가 된 겁니다. 높을 교. 높다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높이 달아놓은 나무는 뭐냐? 높이 달아놓은 나무가 뭐냐? 이 네가가 있으면 네가 사이로 높이 다리를 나무 다리를 놓잖아요, 그죠? 높이 달린 나무가 뭐예요? 다리 교자죠. 자, 그 다음에 높은 여자, 콧대가 센 여자 뭐예요? 높은 여자, 콧대가 센 여자죠. 왜 콧대가 세요? 예쁘니까. 아리따울 교자, 교태 애교 이런 얘기예요. 예쁘지도 않은데 콧대가 세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지랄 육갑 뜨네. 네. 그러지 않겠어요?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지라 그래요. 전국의 그 못생긴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못생겼다가 주관적이니까. 자, 요거 높을 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높다, 높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서 떠나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우교, 우거할 교자, 더부살해할 교자인데 교포. 교포들을 우리 한때 미국 교포 그럼 높이 봤죠? 예. 네. 마찬가지겠죠, 옛날에도? 교포, 교민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화살씨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살씨가. 화살씨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죠? 활을 쏠 때 높이 든 화살이에요. 화살을 딱 들고는 바로 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죠? 바로 반드시 몇 번씩 이거 이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교자예요. 교정하다 할 때 바로 잡을 교자입니다. 자, 여기 말을 한번 넣어봅시다. 말. 말을 넣어봅시다. 높이 있는 말. 이게 뭐예요? 말 위에 사람이 딱 올라가 앉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보여요? 알로 보이는 거죠. 사람 우리가 흔히 무시할 때 뭐라 그래요? 알로, 너 나를 알로 보느냐? 이러잖아요.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할 교자입니다. 네, 교만할. 자, 여기에서 벼화가 들어가면, 벼화가 이제 들어가면, 이 높을 고자에 벼화가 들어갑니다. 자, 벼가 높다. 무슨 말이에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알곡을 다 떨어내고 남은 이 쭉정이만 남은 이 볏짚, 볏단이 높죠? 뭐, 그래서 높고, 여기서 볏짚 고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알곡을 다 떨어내면 이것이 매끄럽지가 않고 까끌까끌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고 아주 질이 억센 거칠거칠한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에다 먼저 글을 써. 예? 그런 다음에 좋은 종이나 천으로 옮겨야 돼. 왜? 처음에 잘못 쓴 걸 좋은 천에다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까끌까끌한 이 까끌하기 같은 이런 면을 가진 종이들을 우리가 초고라 그러는 거야. 원고, 초고래. 초고가 왜 초고냐? 그런 데다가 글을 써서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처음에 쓴 초고는 글도 깨끗하지 않고 거칠어.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야. 그래서 초고란 말은 글이 거칠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볏짚 고자를 원고, 초고, 탈고 할 때 왜 원고, 초고, 탈고에 이게 쓰였느냐, 볏짚 고가 쓰였느냐, 이 자체가 원래 거친 종이에서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높을 고자 밑에 돼지가 들어갑니다. 돼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영어 호구를 할 때 호구를 호자예요. 호구를 호자입니다. 돼지는 많다 적다 새끼가? 많다. 새끼들을 즉 부하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뭐예요? 영웅 호골이죠. 호골 호자입니다. 많은 돼지 무리도 되지만 많은 무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 호골 호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발음교로 해가지고 흑토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흑토가 들어가면 흑토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는 땅을 파서 만든 해자고
몰수가 들어가면 모를 파서 만든 해자예요. 예? 일본의 성들은 다 이겁니다. 일본의 성들은 다 성이 있으면 성주위에 뭐가 있어요? 성이 있으면 바로 성주위에 반드시 호수가 있어요. 호수, 해자가 있어요. 호수 같은 이 물이 이걸로 다 이걸 깊이 파서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해자호고. 그 다음에 어떤 성들은 이 담을 쌓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유 그때 구덩이를 파놓는 다 해자호입니다. 그러니까 대피호할 때 어떤 거 써야 되겠어요? 대피호하면 이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호를 파다 할 때도 이거 써야 되겠죠. 방공호도 이걸 써야 되겠죠. 단지 이건 언제 쓰느냐? 호주.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높을 곳자에서 털모가 들어갑니다. 털모. 높이 쓴 털. 가는 털호입니다. 가는 털호. 가을이 되면 이 가을이 되면 동물들의 털들이 어떻게 돼요? 털이 길어지고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추호에 의심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추호에 의심이 없다. 가을 추자. 가을 털. 추호에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털이 가늘어진단 말이에요. 추호에 의심이 없다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의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호에 의심이 예? 없었으면 작은 부분에도 정말 털어서 의심이 안 들었 아니었으면 자살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 자살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이미 드러난 사실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알려주는 거죠. 물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높을 교자에 맞먹는 글자를 보시죠. 자, 이게 서울 경자입니다. 서울 경자. 서울경자는 오늘날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경 그러니까 야 이게 옛날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만드는 글자인가? 그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아까 노풀고자는 좀 다르죠? 아까 노풀고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성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출입구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기둥이야. 높이 올려진 집이에요. 큰 집.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경이 먼저가 아니고 클경이 먼저입니다. 예? 클경이 먼저예요. 크다라는 뜻이 먼저라니까. 그러니까 크다, 큰 건물. 서울은 큰 도시 안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잖아. 그러니까 서울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큰 집이니까 큰 집을 턴다. 뭘로 털어? 손으로. 그래서 이게 약탈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노략질할 약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 예? 쓰러지는 그 초가 삼칸 같은 데 가서 털 게 있어요? 없지요. 홍길동이는 어디를 털어요? 홍길동이가 부잣집. 그렇죠. 부잣집을 턴 거예요. 노략질할 약자입니다. 약탈할 약자, 노략질할 약자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 큰 집에서 즉 대골에서 대골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대골에서 말을 해요. 큰 집에서 백성들이 향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 이해를 좀 해달라. 그게 뭐예요? 양지. 양지를 예? 양지 좀 해주세요. 그러죠? 예. 그게 믿음 양자입니다. 좀 이번에 정말 흉년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만한 이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예? 믿음 양자입니다. 양지, 양해를 구하다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이게 큰 집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큰 건물의 위에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랐어요. 아침에 이 대골 위로 해가 쫙 떠올랐습니다. 그게 볕경자예요.
경치가 좋다 할 때 볕경자입니다. 어디로, 어디에 해가 떠올랐어요? 대궐 2로. 자, 그러면 대궐 2로 해가 떠오르면, 큰 집에 해가 떠오르면 반드시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큰 집에 그림자 진 모습이 뭐예요? 네, 그림자 영자입니다. 요 트럭삼은 다 장식이라 그랬죠? 그림자는 장식이에요. 예? 양식.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 영. 그래서 저기서 뭐냐? 영향. 예? 촬영. 이런 말이 나온 게 환영.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대골에 들어갑니다. 대골에서 오라 그래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대골에서 오라 그래. 대골에 큰 집에 들어가면, 원래는 큰 집은, 큰 집 자체가 여름에 시원해. 그렇죠? 큰 집 자체가 시원한데, 큰 집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사람이 쫄아요. 사람이 얼음처럼 오그라든다니까? 서늘할 양자입니다. 실제 큰 건물에 들어가면 시원해서도 서늘할 양이고, 대골에 들어가는, 부르면 대골에 들어갈 때 내가 오늘도 뭐 잘못했나? 서늘할 양자입니다. 자, 이 고기 중에서 가장 큰 고기가 뭐예요? 예? 그렇죠. 가장 큰 고기는 고래입니다. 포경선, 네, 고래경자예요. 촌놈이 서리에 올라왔습니다. 촌놈이 서리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촌놈이 서리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옛날에, 지금은 시골도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강원도 살던 곳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살던 곳이 여기가 삼척, 여기가 울진. 삼척 울진이 경계라는데, 원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덕. 호산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 한 5년간. 여기 전기 없었어요. 제일 높은 집이 2층이었습니다. 목조 건물 2층이었어요. 어? 제가 여기서 살 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쫙 오다 보면, 여기, 여기 철암이라는 탄광촌이 있어요. 이 철암에 건물 두 개가 딱 있었는데, 타고 오다 보면, 3층짜리하고 4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철도 공무원들 관사였어요. 저는 여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그 건물을 보면서 3층이다 4층이다 그랬어요. 근데 69년대 처음에 서로 올라와가지고 3LD 빌딩 딱 보여 세느라고. 네? 시골에 촌놈들이 서로 올라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높은 건물 세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시골 가서 뭘 해요? 나 몇 층 봤다. 이거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더구자인데, 더구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에? 손가락으로 뭘 가리켰어요? 큰 건물을. 야, 저 3일 빌딩이네. 그렇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가까이까지 가서 봅니다. 이게 나아갈 취자야. 예? 이룰치 나아갈 취자야. 취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야. 예? 취업. 이룰치 성취. 여기에서 나아갈 때 발로 차고 나아가면, 발족이 들어가면 그게 찰축자야. 축구할 때. 발로 차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예, 참 웃기는 일인데. 예.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예. 여러분들은 시골 안, 깡촌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실 거야. 예.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제일 높은 데가, 예, 한국은행 옆에 우리은행 11층이었어요. 11층짜리가 제일 높았어요? 예. 그러다가 3일 빌딩 세워서, 예, 서울 사람도 이쁘게 없고. 맞습니다. 시골은 많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요. 저희는 뭐 정말 1년에 한 차례씩 올라오면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부속물들 살펴보시죠. 부속물들. 요거 외짝문호 지게호 그럽니다. 외짝문호 지게. 문짝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짝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문짝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예. 창문, 창호지에다가 문, 네, 이렇게 되죠.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초가집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여는 거예요? 다 외짝문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요거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임금님들이나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게호, 창고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창고란 뜻으로 쓰이는 것이 도끼근이 들어간 뭐예요? 바소. 바소라는 것은 물건을 넣는 장소, 장소소. 바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나 이거를 보관하던 창고지요. 바소. 그 다음에 방이라는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모방을 발음기로 쓴 게 뭐예요? 방방입니다. 공방, 약방, 독방 이런 할 때 방방자예요. 자, 여기에서 이 책책자 들어갔네. 책책자가 책책자는 이게 어떻게 생긴 글자예요? 이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엮어놓은 글자가 이게 책책자죠. 이것이 여기 책이고 이 글자 써가지고 엮어놓은 거죠.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옛날에 문들은 다 이 문들 있잖아요. 뭐 무슨 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리문 뭐 이게 이제 담장인데 담장에도 다 나무로 담장을 이렇게 막 나무나 가지로 이렇게 해 담장이야. 요 담장문 요 문도 다 뭐예요? 나무로 사리문으로 사리로 엮어가지고 책처 역도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넓적할 편자입니다. 요건 넓적하죠? 문이 넓적해요. 넓적할 편자입니다. 여기 평평하다 할 때 그랬어요. 평평하다. 편도선. 맞습니다. 사림은 사림 사림문 사림은 뭐 자, 그다음에 요 문처럼 생긴 또 이거 기두가 들어가네. 기두. 부채도 말이에요. 부채. 에? 부채도 어떻게 생겼어요?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도 이 깃털 같은 거 가지고 옛날에 부채 만들었죠? 예. 평평하게 해서 부채 만들었잖아요. 그게 부채, 사림문 선자인데 부채 선으로 쓰여요. 선풍기, 풍선. 예. 이런 말 쓰이죠. 창호지 문과 새 깃털의 유사한 모습에서 새 깃털도 쫙 펼치면 부채랑 비슷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새가 들어갑니다. 새가. 자, 이게 뭐예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예, 이 새장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새장에다 문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 안에 새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새장 안에 갇혔다는 것이요. 예, 여기서 갇힌 새단 말입니다. 품살 고예요. 우리가 고용인이 되면 돈 받고 일하러 가면 고용인은 세상에 갇힌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품살고예요. 고용인 해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우리 고용인의 주인인 머리는 고용인의 주인인 머리 즉 고용주는 훌륭한 고용주는 이 고용인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이 일꾼들이 이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를 살펴봐줘야, 돌아봐줘야 돼. 그래서 돌아볼 겁니다. 자, 이 갇힌, 이게, 여기 아까 새장 안에 갇힌 새인데, 이거는 어디요? 갇힌 개란 말이야. 개라는 것은 꼭 갇혀있는 개니까,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될 개가 갇혀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로야, 포로가. 예, 포로가 갇힌 거야. 포로가 갇히게 되면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 루자입니다. 혈루 할 때 눈물루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짝 문으로 가보십시다.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문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네, 문입니다. 문 자입니다. 자, 문을 열다. 당연히 뭐, 어떻게 하면 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으로 들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열개입니다. 문빗장을 들어 올리는 손입니다. 요거를 분해하면, 문자하고, 문빗장하고, 두 손,
공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을 닫느냐? 문빗장을 콱 뭔가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놓은 모습입니다. 닫을 폐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하는 첫마디. 여봐라, 주인 없느냐? 그렇죠. 그게 뭐예요? 큰 소리 치는 게? 주인 없느냐? 물은 거죠. 물을 문자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면, 귀를 갖다 댑니다, 문틈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들을 문자입니다. 바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싹! 뭐가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가요? 원래 다롤이었는데, 해일로 바뀌었죠? 사이간자입니다. 대문 사이로 햇빛이, 달빛이 지나가는 사이. 틈 사이로 지나간 거죠? 사이간자입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사람이 지나갔어요. 해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물론 해가 속도가 빠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빠릅니다. 번쩍했어요. 누가 확 지나간 것 같아. 섬광이라 그래요. 번쩍할 섬자입니다. 어떤 죄진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살아요? 그러면 이 대문 앞에다가 딱 대문을 닫아버려.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대문을 딱 닫아놨으니까, 아, 큰 대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나무를 심든가 막아놨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어때요? 한가하죠? 일이 없어요. 막을 한자입니다. 의미는 막을 한자지만 망중한, 한가하다, 농한기, 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에는 문설주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각자 씁니다. 문설주 각자. 문설주란 건 뭡니까? 이 대문을 달아매는 이게 문설주죠? 여기다가 문을 갖다가 달아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걸 문설주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가 나중에는 누각, 강요, 내각, 개각 이렇게 의미로 확장됐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만 요것만 해놓으면 문빗장만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안심이 안 되니까 이 문빗장을 아예 묶어버려. 그것이 묶을 실로 묶었죠? 예, 완전히 묶어놓은 거예요. 그 빗장관자입니다. 빗장관 어디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통 예, 국경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빗장관자인데 예, 이해관계 뭐 할 때 쓰이죠. 관세라는 말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관세라는 말은 문빗장을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세금 물리는 게 관세였겠죠. 예. 그 다음에 빗장 관자, 관자 묶었던 거하고 열쇠하고 합쳐가지고 관권이다. 예?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예, 세금을 받는 거니까 이것이 통과하는 사람에게 예, 기쁠 열자입니다. 검열할 열자예요. 예, 이것이 기쁠 열자인데 기쁠 태자인데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세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검열할 열, 볼열입니다. 열람, 검열할 때 쓰예요. 그 다음에 대골골자는 재미있는 글자가 쓰이고 있죠. 대골골자 안에 있는 글자는 이 역자와 하품음자가 쓰였습니다. 요 역자하고 거스를 역자하고 하품음자가 쓰여가지고 숨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역자는 사람이 거꾸로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거꾸로 오고 있는 모습이야. 예, 그게 하품하다 이런 뜻인데 숨찰 골자입니다. 대골이 얼마나 넓으면 하나 돌아다니기가 숨이 차겠어요. 그러니까 대골 숨찰 정도로 넓은 집이 뭐예요? 대골 골자입니다. 예, 대골 골자예요. 자,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계속하도록 하시겠습니다.